어린이집 보낼 때가 좋았지. 학교 수업 다 마쳤는데 오후 1시. 이거 실화인가요? 방학 때는 어쩌죠? 밥은 누가 챙겨주죠? 맞벌이 가정의 고민을 해결해줄 성남시 돌봄 정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은 아시죠? 교실만 이동하면 되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죠. 관내 71개 학교에서 133개 돌봄 교실을 운영 중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높아서 이용을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돌봄 센터. 2019년 1호점을 시작으로 최근 13호점까지 개소했어요. 정원은 20명에서 40명. 학기 중에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한데요. 자, 기억하세요. 7월부터는 아침 7시 30분에서 9시까지 아침 틈새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나 더 자랑하자면 센터 어린이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점. 이용료도 월 10만 원 이내로 저렴해요. 2022년까지 32호점 개소가 목표니까 기대하세요. 집 근처에 다 함께 돌봄센터가 없어 실망하셨다면 지역 아동센터는 어때요? 53곳 운영 중인데요. 학기 중에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 선발하고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자, 마지막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사업으로 성남시가 지자체로 첫 운영을 맡은 학교 돌봄터 1호가 6월 판교 대장 초등학교에 설치돼요. 성남시가 385제곱미터 규모의 돌봄터 공간을 4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리모델링하고요. 방과 후 오후 1시에서 오후 8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 어떠세요? 아이들 돌봄 걱정 조금은 줄어드셨나요? 돌봄 공백 제로, 돌봄 대기자 제로, 성남시가 앞장서서 만들어갈게요.